삼보 맞서기부터 보기로 합시다. 키가 서로 같은 경우의 실내입니다. 먼저 공격자가 자기의 발이 방어하는 사람의 발 절반에 겹쳐지도록 거리를 취합니다. 삼보 맞서기 준비 구령에 의해 공격하는 사람은 걷는서 팔목 낮은 데 맞기, 방어하는 사람은 나란히 준비 서기를 합니다. 시작하면 공격자는 걷는서 바로 지르기, 방어자는 걷는서 안팔목 옆맞기를 하는데 이때 공격자의 발은 바깥쪽에 놓입니다. 제2보에서는 공격자의 발이 안쪽에 놓입니다. 제3보에서는 다시 바깥쪽을 짚습니다. 그만 구령이 나면 나란히 준비 서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공격과 방어를 바꾸어 연습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보 맞서기의 양쪽을 보겠습니다. 정확한 자세 숙달을 목적으로 하는 삼보 맞서기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바로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거리를 잘못 정하면 동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 자세가 이지러집니다. 때문에 삼보 맞서기에서는 동작에 따라 거리를 옳게 정해야 하는데 걷는서 높은 데 지르고 팔목 추겨맞기를 할 때 두 사람의 발 뒤꿈치는 서로 교차돼야 합니다. 이 경우가 삼보 맞서기에서는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태권도 경례를 15도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시 높은 데 지르고 팔목 옆맞기를 할 때에는 발이 완전히 겹쳐지게 거리를 정해야 하며 손칼로 막을 때에는 발이 절반 겹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서 바로 지르고 손칼 옆맞기를 할 때 발은 4분의 1 정도 겹노이며 앞차 부수기와 팔목 낮은 데 맞기를 할 때 발 뒤꿈치는 교차됩니다. 키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공격자의 발이 방어하는 사람의 발 4분의 1 정도에 겹쳐지도록 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시작 구령이 나면 공격하는 사람은 걷는서 가운데 지르기를 하고 방어하는 사람은 키가 크므로 니은 짜서 손칼 밖으로 맞기를 합니다. 이때 공격하는 사람은 방어하는 사람의 발에 4분의 1이 겹치도록 발 하나 넓이만큼 사이를 두고 바깥쪽을 짚습니다. 제2보에서도 역시 바깥쪽을, 제3보에서도 바깥쪽을 짚습니다. 서로 임무를 교대하여 연습합니다.